한중일 삼국협력이 20주년을 맞는 올해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훌륭하게 준비해 주시고 한일 양국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리커창 총리님과 중국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삼국협력의 발전에 함께해 주신 우리 아베 총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을 아베 총리님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기대가 큽니다. 이번 정상회의가 삼국지 촉한의 수도였고 지금은 중국 서부의 중심도시로 발전한 청두에서 개최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덕치를 펼쳤던 유비의 정신처럼 삼국협력도 국민들의 삶을 이롭게 하는 덕치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리커창 총리님, 아베 총리님과 나는 20년간 발전해온 양국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국민들이 협력의 성과를 체감하도록 실질협력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로 했습니다. 첫째, 삼국협력 정례화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2012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삼국정상회의가 개최된 것이 이미 큰 성과입니다. 내년엔 한국이 이어서 삼국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삼국이 협력정상화의 중요성과 함께 삼국협력 사무국의 역량 강화와 삼국협력기금 출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뜻깊습니다. 우리는 삼국협력이 한중일 각각의 양자관계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더욱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삼국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습니다. 평창에 이어 도쿄와 베이징에서 연달아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삼국은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며 사람, 교육, 문화, 스포츠 교류를 확대하여 신뢰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환경, 보건, 고령화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보호무역주의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고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한중일 3국은 앞으로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가 3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 북미 대화의 조속한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삼국은 향후 10년 삼국협력 비전을 채택했습니다.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선도하는 이정표가 되길 기대합니다.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은 차기 의장국으로서 삼국협력의 성과가 국민들의 삶을 이롭게 하도록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정상회의는 삼국협력의 미래를 밝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리커창 총리님과 중국 국민들의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